안녕하세요, 엠마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과로 정말 근사하면서 최고로 맛있는 사과파이, 사과빵 만들어 볼게요. 빵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. 오븐 필요 없이 후라이팬으로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예요. 아이도 어른도 맛있다고 감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요리니까요. 영상 보시면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. 밀가루 1.5컵, 베이킹 파우더 1스푼은 체에 쳐서 준비해 주세요. 다른 볼에 계란 3개 잘 풀어주세요. 여기에 설탕 3스푼, 소금 3분의 1스푼, 우유 100ml, 시나몬 가루 1스푼, 전자레인지에 약 40초간 돌려서 녹여준 버터 20g, 미리 채쳐놓은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,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. 크지 않은 중간 크기의 사과 두 개를 껍질 벗겨 준비해 주세요. 4등분으로 잘라놨는데요. 얇게 슬라이스 해주세요. 그리고 4등분 해주세요. 자른 사과도 반죽에 모두 넣고 잘 섞어주세요.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. 반죽을 모두 넣어주세요. 윗부분을 평평하게 정리해주세요. 불은 바로 약불로 줄여주시고 뚜껑을 덮어 약 20분간 구워주세요. 뚜껑을 열고 불을 꺼주시고요. 팬보다 큰 접시를 덮어 싹 뒤집어주세요. 불은 다시 약불로 해주시고 팬에 사과파이를 밀어서 넣어주세요. 뚜껑을 덮고 속까지 잘 익을 때까지 약 10분간 익혀주세요. 완성된 사과파이는 밀어서 접시에 담아주세요.